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본 인생 역전. 하지만 멀고도 먼 1등 당첨의 길. 기적의 확률에 희망을 거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부산의 한 중식당. 손님들로 북적이는 이곳에는 꽤 특별한 사장님이 있습니다. 하나 찍어, 만두 나가야 된다. 맛있는 짜장면보다 사람들을 더 확실하게 끌어모으는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와, 짜장이다. 우와. 우와. 사장님, 네. 로또 1등 당첨됐다고 대답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진짜요? 금손이시네요, 사장님. 뉴스에서 나보던 복권 1등 당첨인을 실제로 만나는 놀라운 순간. 로또 기운 한 번만 주세요. 주세요. 아무나 당첨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이 손을 한번 잡아봐야지 어떤 기운이 들어 기운 좀 받고 싶어요. 당첨 기운을 받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런 손님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도 있는데요. 고맙습니다. 로또. 감사합니다. 로또 한 장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번호를 가린 거죠. 당첨되면 도망가려고. 네. 찾아온 손님들에게 행운의 기운을 나눠주려는 겁니다. 이 손이 로또 당첨된 손이야. 너도 될 수 있어. 진짜? 올려봐. 근데 그 아니? 아빠랑 비슷하네. 로또 당첨 되겠네. 가야겠네. 사진을 왜 찍으시는 거예요? 아 그냥 기념하려. 가서 로또 바로 살려고 해. 뭐 밥도 먹고 좋은 기운도 받아가고 좋은 거 같아. 13년 전 이범준 씨는 우연히 복권 1등에 당첨됐습니다. 그는 10억 원가량의 당첨금을 밑천으로 수없이 도전해본 끝에 지금의 가게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하죠. 로또로 인해서 그 부로 인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진짜 젊은 나이에 세상 모르고 저도 막 도전한 거거든요. 제 인생을 바꿔준 거는 맞죠. 세상을 가르쳐준 거고. 복권으로 행운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사람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이런 방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번호 바로 아주 신중하게 골라주고 계시는데요. 45번, 19번 들어갔습니다. 40번 갔습니다. 40번. 한 복권 판매점에선 마스코트 고양이로 손님들에게 당첨 예상 번호를 골라준다는데요. 24. 그렇지. 수차례 1등을 배출해 복권 명당이라고 불리는 곳까지 등장하며 끊임없이 팔리는 복권. 작년 판매액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현실에선 실현이 어려운 희망을 복권 종이 한 장에 거는 겁니다. 복권 1등을 바라는 마음은 손님뿐만이 아닙니다. 판매점 사장님들도 자신의 가게에서 1등이 나오길 꿈꾸는데요. 작년 가을쯤에 매출이 진짜 너무 역대 최악으로 안 나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주변 부동산에 가게를 다 내놨었거든요. 그러고 일주일 뒤에 바로 이제 1등이 당첨이 된 거예요.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어떻게든 버티면 되는구나라는 거를 그때 느꼈고 그러고 한 3일 있다가 요 현판이 도착했어요. 한참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오늘 혹시 전국 갔어요? 이제 꺼야죠. 이제 오늘부터 꾸려고요. 기대 없는 뭔가 평범한 하루인데 아 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 그런 때 약간 기대. 희망. 기대? 네, 희망. 문제는 희망이 집착으로 바뀔 때겠죠. 20여 년째 꿈을 좇고 있다는 80대 남성. 쉽사리 내려놓을 수 없는 그 마음이 짐이 되어 방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괜찮습니까? 어, 나 그리고 아니에요. 제가 이게 너무 무거운데요? 어. 아. 그가 쌓아둔 건 다름 아닌 수만 장의 복권. 이게 거의 20년 전 복권이에요, 이게. 아. 25회네요. 지금 1000회가 넘었는데.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꽝이네요? 다 꽝이지. 아, 이 많은 게 다 꽝이네.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맞았으니까 없는 거지. 이 모든 게 지난 세월 동안 1등 당첨을 줬던 마음. 이때까지 여기에 로또에 얼마를 그러면? 한 10억. 10억이요? 네. 이거 한 번에는 10억이 살 수가 없는 거고 20년 동안 20년 넘게 될 때까지 여지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샀으니까. 어느 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복권 광고를 듣고 1등에만 당첨되면 인생을 하루아침에 역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단지 고된 생활을 끝내고 가족들과 행복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답니다. 그때 세 타오면서 부 갈등이 많았어요. 일이 힘드니까 서로 에라 말이겠다 복권이나 사서 그냥 당첨되면 세탁소 치워버리겠다 그러고. 근데 가족들은 이제 로또 그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어찌 싸움하고 난리 났었죠. 아들하고도 싸우고 다시는 안 산다고 약속까지 했었어요. 여행 한 번 간 적 없고 밥 먹을 돈까지 아껴가며 복권을 샀지만 대부분 꽝이었습니다. 이걸 갖고 되면서 그 많은 돈을 들여도 당첨이 안 되다니 결국 그는 추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이 제가 로또를 엄청나게 샀어요. 한 10억 정도 날렸어요. 그렇게 많이요? 네. 근데 공이 붕 떠버렸는데 어떻게 해서 군목에서 1초에 하나씩 똑딱똑딱 나옵니까? 몰아서 나오니까 제가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추첨에 대한 부분이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고객님께서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 참관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참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중독이라고 하겠죠. 뭐 중독보다도. 힘들어서 모였던 돈 다 없었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사람이 뭐고 포기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고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거고 포기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고. 45개 중 행운의 숫자는 단 6개. 이 6 숫자만 찾아내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매일 기대와 실망, 기쁨과 슬픔이 오고 갑니다. 로또는 45개의 숫자 중에 6개의 숫자를 맞추면 1등 상금에 당첨되는 무작위 확률 게임입니다. 그래서 45 컨비네이션 6이라는 걸 계산하면 800만이 조금 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제가 일주일 동안의 소소한 행복이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의 느낌으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당첨되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복권을 사곤 합니다. 쉽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 하루하루.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며 작은 희망을 구매하는 겁니다. 일단 결혼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집부터 일단 마련을 좀 하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일단 용돈 좀 드리고 나머지는 다 자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일 월급으로는 절대 못 버는 돈이니까 한 번쯤 하면은 물어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언제 이런 경험하겠어요? 로또 사러 갔다가 인터뷰하는 경험. 분명 3등 이상 할 것 같아서 지금 운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권 당첨 번호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1회부터 지금까지 과거 당첨번호로 어떻게 미래의 당첨번호를 예측한다는 걸까요? 연구하는 기간은 20년 넘었죠. 20년.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말씀드리면 딱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는 이제 패턴으로 분석하는 방법,
패턴. 복권 용지에 마킹된 숫자를 연결한 모양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건데요. 그 다음에 1에서 45를 거꾸로 해서 종합한 번호 중에 한두 수가 나온다는 거. 지금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번 로또. 이걸로 첨부를 해서 제 나름대로 노하우로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1번 로또랑 저희 로또에 그러면 뭔가 연관관계가? 저는 연관이 있다고 봐요. 어떤? 1번 로또에 대해서는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한 수나 두 수는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여섯 개 번호 중에 한 번호나 두 번호 정도는 나온다는 거예요. 자신의 복권 예측 노하우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한다는 남성. 대기업에서 은퇴한 후 복권 분석에 전념하게 된 건 4등에 당첨이 된 날부터였습니다. 제가 그 직장 생활을 30년간 근무를 했고 94년도에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하면서 저도 그 당시에 로또에 관심이 있어서 구매를 해봤는데 번호 4개가 맞은 거예요. 그러면 2개만 더 맞으면 저도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었는데 왜 2개를 더 못 찍었을까? 나름의 방법으로 예측한 번호를 가지고 오늘도 그는 복권을 사러 갑니다. 고심에서 선택한 숫자가 이번 주 당첨번호에 들어있을 때 당첨금이 적더라도 재미를 느낀답니다. 하지만 복권에 당첨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벼락 맞기보다 어렵다는 1등 당첨을 시켜준다는 이들. 돈을 받고 매주 당첨번호를 예측해준다는 업체들이 영업 중인데요. 로또 당첨번호에 가장 근접한 번호를 맞히면 최고 1억 원을 준다며 제작진은 당첨번호를 알려준다는 한 업체에 문의해봤습니다. 1등 예측당번 연구기간? 가입을 하면 번호를 주는 서비스인가요, 이게? 네. 연구한다고 번호가 이게 나오는 게 이게 믿을만한가요, 이게? 저희도 해보기서 연구하셔서 그래도 꾸준하게 결과가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확률이 되나요, 매번? 그러면 왜 나오겠어요, 천천히. 지난주에는 1등 10등 되셨어요. 아, 여기에서? 자동으로 자동해가지고 뭐든지 그렇잖아요. 좋은데 뭐든 믿어야 하는 거지. 아... 내 마음에서 부정적으로 믿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아... 믿음이 좀 필요하네요. 네. 1등을 10명 배출했다고 했지만 정작 업체 홈페이지에는 해당 주에 1등이 한 명뿐인 것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처럼 복권 당첨번호를 제공한다는 업체의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밤낮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는 이 70대 여성도 그중 한 명입니다. 모르겠어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밤낮이 바뀌니까 제가 낮잠을 못 자요. 35,000개는 그 에어드랍이라고 준 거고. 그녀는 어느 날 돈을 내면 복권 당첨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업체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15만 9천을 굉장히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해도 뭐 카드만 두번 걸렸나? 모든 몇 번이 쓸모없는 것들만은 이거 소용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작년에 10월 달에 좀 고급번호를 보내주겠다. 이 사람들은 최소한 당첨이 된다 해서 130만을 또 결제를 했어요. 당첨 확률을 높여준다면서 더 높은 금액을 결제하도록 유도하더니 결제 후에도 좀처럼 당첨이 되지 않자 코인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했다는데요. 그러더니 2월달에 전화가 온 거예요. 코인이 뭐 X인간 코인이 있는데 로또고 부상 차원에서 당첨이 안 돼서 2,000원에 줄 테니까 500만원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보상을 위한 코인을 시세보다 싸게 해주겠다며 추가 입금을 유도한 업체. 하지만 그들이 준 링크를 통해 받은 건 모두 가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 락업된 자산이라고 나와서 이용 가능한 자산은 0원으로. 결국 피해 금액은 약 8천만 원에 달했고 사기 사실을 알아버린 뒤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바보같이 당한 거죠. 아들한테도
창피하고 뭐 할까 막 얘기도 못하죠. 인생의 짐을 덜고자 했던 그녀는 결국 더 큰 고통을 짊어지게 됐습니다. 서울의 한 사진 스튜디오. 복권을 통해 인생을 배운 또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몸 방향도 옆에 보다가 정면 봤다가 아예 그 거. 어머니 완전 잘 나가네. 그 로또 당첨자라는 건 알고 계세요? 저 오늘 처음 듣긴 했는데 그래서 작가님한테 사주를 여쭤봤어요. 로또도 심지어 그거 내가 꾸겨지고 찢어졌어가지고 그거를 뭐 수령도 못할 뻔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차 바닥에 그 발로 밟혀서 발자국 있고 꾸겨진 그 상태로 봐서 이렇게 들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6년 전 우연히 산 복권 한 장이 덜컥 당첨됐다는 민석 씨. 당첨금의 맛은 황홀했습니다. 사고 싶은 걸 사고 먹고 싶은 걸 먹고 보통 사람이 쉽게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기반이나 금융식 아무것도 없는 20대 후반이 그런 큰 돈을 주게 되면은 그냥 외제차 사는데 막 1억씩 그래 맞아 그치 백화점 가가지고 그냥 여기서 백화점 이렇게 소비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 현타가 왔죠. 왜냐면 제가 돈 없어가지고 컵라면 먹으면서 식비 아껴가면서 교통비 하고 이렇게 촬영해갔던 그런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갑작스럽게 내가 사진 지금 더 찍어가지고 10억을 벌 그런 게 안 된다 이러니까 일단은 그때 타던 그 외제차랑 이런 거 다 팔고 다 팔고 젊은 나이에 손에 쥐게 된 큰돈으로 짜릿한 소비를 한 끝에 깨달은 것은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마음 그리고 땀 흘려 버는 돈의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닿을 듯 말 듯한 행운이라는 환상에 빠져있는 이도 있습니다. 다시 만난 환구 씨는 이번엔 정말 당첨될지도 모른다는 인생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꿈을 꾸며 오늘도 복권을 구입한다 했습니다. 뭐 좋은 일, 그동안에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외국자죠. 한 10억 좋은 일 시켰으니까 이제는 한 번은 맞아야지. 그동안 쏟아부은 돈이 미련으로 남아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데요. 입니다. 홍대천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웃사항을 신청하시는 분에게 행운이 가면 좋겠습니다. 작동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운의 번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포기를 했었어요. 안 됐을 때 포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 돈이 아깝더라고요. 네. 그걸 버렸어야 하는데 그걸 못 버리고 아이 또 사면 언젠가 맞겠지. 복권 1등 당첨에 비법 같은 건 없습니다. 현실에 발을 디뎌야만 오늘을 살아갈 진짜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